목. 딱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맛있겠네. 따끈따끈하네. 어. 앉아서 한번 네. 먹어봐요. 그리고 네. 집 구경도 한번 해보고. 네. 아, 또 동네 지인분이 저 동네는 뭐가 이렇게 예뻐? 분위기가 네. 나무 의자에 네. 하다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제가 설치한 거라 아, 진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나 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. 의자하고 테이블이랑 저 밖에는 이제 창 틀이랑 지금 문 이렇게 했죠. 도시에서 공부하신 그 직접 감각을 아낌없이 발휘하시네요. 이거는 쑥이요. 쑥 팥 버무리. 쑥 향이 엄청나요. 그렇다. 이게 맛있는 떡을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제가 돈가스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한번 먹어봐요. 초등인 아, 맛이라. 우와 대박 바삭바삭 소리가 아, 저 치즈 치즈가 엄청 달네 버무신 건가 봐 이야 어머 아 근데 저렇게 센스랑 감각이 맞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면 더 즐겁죠 내 꿈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돼서 고마워요 그러니까.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이렇게 이쁘게 붙여줘서 마음이 뜨끈뜨끈하다랄까 행복하다랄까 저희가 이제 귀촌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되게 힘들 때쯤에 그 다음에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지게 됐죠. 그래서 맨날 맛있는 걸 이렇게 항상 해주시거든요. 엄청 얻어먹고 살았어요. 생각 안 나거든요. 그렇지. 한번 먹어볼게요. 말해볼까? 오, 자전거를 타네요. 네. 이동 수단이 자전거. 어, 저 뒤에 강은 어떻게 해요? 하나도 안 추워. 와, 죽인다, 죽인다. 무슨 영화 같아요? 청춘 영화. 와, 네. 노을. 좀 있으면 빨개지겠지? 거의 일 마치고 항상 해질녘에 이렇게 오니까 좀 정리되고 정화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아, 뭐 오늘도 잘 보냈구나. 이제 뭐 앞으로 또 내일도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요.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어떤 일이 이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때그때 슬기롭게 잘 해치고 나가자. 그런 생각? 아, 두 분이 너무 차분하셔서 네.